BJ 릴카가 트위치에서 영구정지를 당한 뒤 아프리카TV에 몸 담은 지 약 4년 반 만에 아프리카TV 중단 선언을 했습니다. 릴카는 앞서 BJ 뜨뜨뜨뜨와 함께 2018년 1월 트위치에서 뷰어십을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영구정지를 당한 바 있었는데요. 여기서 뷰어십은 불법 프로그램을 통해 시청자 수를 조작하는 행위죠. 이후 무고하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주장해 릴카는 트위치로부터 약 4년 만에 영구정지가 해제됐습니다. 해제됐을 당시 릴카는 트위치 생방송을 켜고 눈물을 흘려 보는 이들의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죠. 이후 최근 12일 릴카는 아프리카TV 생방송을 통해 안녕하세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아프리카TV 중단을 선언하며 동시에 트위치로 이적을 선언했습니다. 이날 릴카는 오랜만에 방송을 켰다, 오랜만에 시청자들 뵈니까 되게 반갑고 죄송하다, 내가 방송을 다시 하는 게 이렇게 무서울 줄도 이렇게 오래 쉴 줄도 몰랐다 라고 말문을 열었죠. 릴카는 거의 7개월 만에 왔는데 드릴 말씀이 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제가 플랫폼 이적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라며 진짜 고민을 많이 했다, 이 옵션을 선택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다 라고 트위치 이적을 선언했습니다. 릴카는 아프리카TV판이 돌아가는 게 있어서 좀 기다렸었다, 그런데 안 될 것 같다라며 어떻게 보면 개인의 능력 때문이다, 나의 한계를 내가 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능력이 부족해 많이 고민을 하다가 플랫폼을 이적하기로 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트위치 쪽도 전혀 모를 거다, 이적하기로 한 것도 오늘 결정했다, 아프리카TV 측이랑도 미팅했다라며 유튜브 동시 송출은 아직 고민이다, 송출까지 하면 많이 복잡할 것 같다라며 일단 트위치로의 이적을 확실시했죠. 그러면서 릴카는 트위치로 가면 로스트 아크를 할 것 같다, 소소하게 옛날 느낌으로 하려고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프리카TV 다른 BJ분들처럼 제가 재밌게 방송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라 그렇게 할 것 같다, 기다려주신 분들께 죄송하다라며 스스로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초심을 찾고 싶어졌다 라고 덧붙였죠. 이에 대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아프리카TV에서 잘 하고 있던 거 아니었음? 의외다. 사실 릴카는 트위치가 어울리긴 하다, 트위치에서는 행복하게 방송했으면 좋겠다 라는 등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